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사흘 뒤면 개통 1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면서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됐는데요.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SRT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서대구역 고속철도역 개통 1년. 평일 36편, 주말 38편의 고속열차가 운행하며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 수만 1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00명 수준입니다. 부산에 제가 아기를 봐주러 주말마다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서대구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역사 개통 전 예상했던 하루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 열차 정차 횟수가 적고 대중교통 환승 등 연계 교통망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서대구역을 지나면서 이용객 수요를 견인할 철도 사업들도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계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좀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4층에 조성된 약 480제곱미터의 편의시설 공간을 식당 겸 카페로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과제입니다. 당초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대장동 사태 여파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공공주도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해 목표한 사업 완료 시점인 2030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복합환승센터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시고요. 당초보다 더 빨리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 또 올해 추석 전까지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돌을 맞은 서대구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